지난달 국내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9월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은 총 19조 6,243억 원으로 8월보다 1.4% 증가했습니다. 이 가운데 지난달 주식 발행 실적은 2조 349억 원으로 전달보다 54.5% 감소했습니다. 현대중공업 외에는 대형 기업 공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유상증자는 5,863억 원으로 8월 대비 51.7% 늘었습니다. 9월 회사채 발행액은 전달보다 18.2% 증가한 17조 5,894억 원이었습니다. 일반 회사채는 4조 9,5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98.4% 늘었습니다. 채무 상환 목적의 중장기채 위주의 발행이 이어지고 있고 9월 들어 시설 자금 목적 발행이 확대됐습니다.